안녕하세요. 이그지스트 미니콘입니다. 요즘 저희도 물론이고 흉가 체험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고스트 헌터 분들이 EMF 측정기를 심령 장비로 활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흉가 체험 관련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EMF 측정기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귀신을 보거나 느끼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 EMF 측정기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EMF 측정기가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고스트 헌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 EMF 측정기 어플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전자기장 측정기와 똑같이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EMF 측정 어플과 실제 EMF 측정기가 똑같이 감지를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EMF를 측정하려면 스마트폰에도 EMF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측정 센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아마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 일단 먼저 EMF 측정 어플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EMF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종류들의 지금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둘러보면은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EMF 측정기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이어폴로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횟수도 아주 많고요. 리뷰를 보면은 어떤 분이 흉가 체험한다고 흉가 체험할 때 사용해 본다고 뭐 리뷰를 달아 놓으셨네요. 어쨌든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EMF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온오프 버튼 있고 소리도 나네요. 자, 온 지금 버튼을 켰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 있는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우리 원래 사용하는 EMF 측정기로 지금 네 칸까지 나타나네요. 딱 이 위치. 자, 어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지금 두 칸까지 반응이 나타나네요. 세 칸 소리도 나네. 인터넷 모뎀이랑 와이파이 공유기 쪽 5칸, 와이파이 공유기 쪽까지 지금 5칸까지 나타납니다. 3칸에서 5칸. 어플은 2칸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응은 하는데 2칸까지 밖에 반응을 안 하네요. 와이파이 공유기 쪽에는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에어컨 쪽에서도 실제 EMF 측정기는 3칸, 5칸 5칸까지 나타나네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왔다 갔다 합니다. 5칸까지 안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목 안마기입니다. 지금 목 안마기는 EMF 전자기장 반응이 지금 없는데 작동을 시키면
역시나 전자기장이 발생이 되네요. 최대 4칸. 야, 근데 이렇게 전자기장 이만큼 많이 나오면 몸에 안 좋은 것 같은데. 3칸, 4칸 정도씩 반응을 합니다. 오. 오, 5칸. 아, 확실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에는 여기도 똑같이 반응을 하네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입니다. 두꺼비집 같은 경우는 지금 EMF 원래 측정기로는 3칸까지 감지가 되네요. 하지만 어플로는 한 칸도 감지가 안 되네 지금. 우리들이 일상에서 매일 쓰다시피 쓰는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는 일단 기본으로 갖다 댔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전원을 켜면 지금 5칸 고정으로 반응 계속 떠 있습니다. 네,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장판 쪽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 쪽은 원래 측정기로 3칸까지 지금 나타납니다. 오. 어플로도 지금 똑같이, 지금 기존 측정기와 똑같이 3칸까지 나타납니다. 몇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가지 다양한 전자제품의 EMF 측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실제 EMF 측정기와 어플이 일치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감지 안 되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수치 부분에서 약간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실제 측정기가 반응했던 곳에도 어플도 똑같이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래도 제가 뭐 혹시나 흉가를 가게 되던지 귀신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EMF 측정기를 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MF 측정 어플에 대한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